클럽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네. 물론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네. 실제 골퍼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레슨을 잘 해주셔서 고쳐지셨는지 네. 네. 아니면 아직도 계속 그렇게 네. 약간 아웃에 네. 들어가는지 네. 뭐 예, 검증하는 단계를 제가 한번 거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 한번 줘보시고요. 예. 이제 라이보드라 그러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팅 장비 중에 하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거 가지고 거의 웬만한 피팅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비인데 지금 이 위에서 공을 치실 거예요. 공의 방향은 정확히 제가 타겟하고 맞춰 드릴게요. 예, 타겟하고 정확히 맞춰 드리고 그 다음에 공은 요 위에 놓고 치실 거예요. 놓고 치시고 제가 여기다가 테이프를 하나 붙여 드릴 건데 공을 한 두 개 정도만 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깨지죠? 그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깨지면 풀셋 선물로 드립니다. 우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깨주세요!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제 경험으로는 샤프트가 부러지더라고요. 예. 하나만 더. 지금 살짝 그 자국이 좀 덜 났거든요. 네. 조금 더 그냥 잔디에서 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스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인 그대로 치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방송에서는 되게 진지하고 막 이렇게 네. 그런 모습이신데 안 그러시네요.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저거 갖고 다니셔서 위에다 올려놓고 저는 샷을 것 같은데? 샷을 안 볼게요. 네. 자. 지금 제가 분명히 지금 프레임 보이시죠? 네. 제가 네. 이 라인대로 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이 라인대로 공이 저기 클럽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클럽 들어간 거 보이세요? 예. 네. 뭐죠?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고치셨는데 어떻게 하시죠? 안 따라하셨네요. 예. 네. 그래서 원인은 지금 이게 있다 보니까 약간 우측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도 잠깐 클럽을 바꿔 드릴 테니까 한번 구질에 한번 바뀌는지 한번 제가 한번 네. 볼게요. 예. 아마 클럽이 맞지 않은 걸 쳐서 스윙은 바뀌었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아마 한번 또 매직을 또 보실 것 같습니다. 또 마법의 채를 예. 이번에는 제가 그 맞춤 채를 드리는 것보다는 대부분 골퍼들이 클럽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굳이 과연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구질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가는 건가요? 네. 아, 스윙은 네. 지금처럼? 스윙은 네. 그대로 하세요. 네. 똑같이 그냥 잔디에서 치시면 되고요. 구질 안 바뀌면 어떡하죠? 제가 왜냐 보시면 왼쪽으로 가시죠. 네. 제가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구질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야, 끝에서 이렇게 페이드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많이 안 걸리고, 안 걸리고 왼쪽으로 네. 가고. 그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라이각이라고 있어요. 뭐 프레임 워낙 잘하시니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라이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클럽 헤드가 어떻게 디자인 되느냐에 따라서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페이스가 빨리 닫히고 늦게 닫히는 클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신상품이 좋다고 하니까 네. 또 예쁘고 네. 그래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누가 우승을 했거나 그러면 네. 저하고 전혀 이것이 궁합이 맞는지 갑기합인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도 드라이버도 설명드렸지만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 레슨과 함께 보완을 하시면 지금 뭐 서울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예, 아까 예.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쵸? 네. 진짜 달라요. 진짜. 와. 이거는 의도적인 페이드 샷처럼 나오는데요. 네. 일단 스타트를 제가 왼쪽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걸려도 덜 걸리고 방향에서 더 벗어나질 않고 대부분 이 홀컵 쪽으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예? 김민종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 친구는 한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그 친구는 이렇게 스케일로
에이밍을 하지 않고요. 아예 오비 지역을 보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관광하고 들어오거든요. 네. 고치기 힘들죠. 전문적인 슬라이스 골퍼. 클럽으로요? 아니면은 저기 스윙으로요? 아, 클럽과 스윙 다. 네. 제가 스윙을 한다면 고치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고요. 보완을 하고 또 레슨을 통해서 또 더 보완하시면 되죠. 여기 나오시면 고쳐드릴. 네. 다음 편에는 김민족 씨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뭐 얘기를 해봐가지고 네. 대결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아, 그거 재밌겠는데. 근데 확실히 양을 줄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 네. 많이 나신다면. 네. 그러니까 골프는 확률 게임이니까 슬라이스가 안 날 수는 없는데 슬라이스가 많이 나던 걸 조금씩 줄여가면서 스코어를 좀 더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네. 자, 제가 봐도 일단은 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 그립 조금 바꾸고 팔꿈치 느낌. 그리고 지금 클럽을 너무 맞지 않는 거를 쓰셔서 자꾸 그러면 거기에 맞추게 되면 스윙까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작은 거 하나씩 좀 점검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고 볼 나가는 게 사실 좀 많이 틀려지네요. 아까는 이렇게 공이 좀 많이 날렸는데 지금 좀 묵직한 느낌이 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에이밍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쓰시고 이 어깨를 잡기 위해서 손을 좀 잘 놓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네. 여기를 이렇게 네. 좀 잡은 거는 네. 왠지 불안해가지고 느슨하게 잡은 불안하니까 아. 이거 좀 그립 강도가 좀 세게 잡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서 세게 잡지 마시고요. 살짝만 트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